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 서면 누구나 떨리고 긴장될 때가 있죠. 모든 수험생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문화선교부 축구선교팀 주최 제10회 만나컵 유소년 풋살대회가 지난 2일 성남시청 풋살구장에서 있었습니다. 4교회 6팀이 실력을 뽐내고 교제하며 MMP 교회로 전도된 유소년들을 위한 유니폼도 증정했는데요.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수능 합심기도회가 14일 목요일 시온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사랑의 과일 나눔을 진행합니다. 16, 17일 주말 예배 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과일을 가져다 주세요. 모아진 과일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둘레길 선교팀 11월 트레킹이 16일 토요일 순천에서 진행됩니다. 만나교회 교우들의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는 교우 사업 목록을 받습니다.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분들도 작성 부탁드리며 2, 3층 필경대와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부서별 회계감사가 24일 주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며 각 부서별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다음 주는 1년의 결실을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